1973년에 이 아프리카에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이디 아민이라고 아주 잔인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재자로 인해서 전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키파 샘판티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당시는 조그만 대통령 문 밖에 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암살단이 쳐들어와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들이댔어요. 그때 이분은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잠깐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주게 돼요. 목사님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암살단이 아멘 하더래요. 아멘 하더니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땡큐 하면서 가버리더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 왜요? 오늘이 부활절 아침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시간이다.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즐겁게 기쁨 속에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박스턴 목사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이라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죽어가는 자. 오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이요, 현실적이요, 바로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입니다.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게 되게 많아.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가져야 되고 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죽음의 순간에서 사실 가족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저 죽음의 문제만 있을 뿐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죽음의 문제, 이걸 초월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40대의 한 젊은 실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미국 유학 가서 어렵게 고생해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사업도 크게 성공을 했어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고국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1년에 3분의 1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3분의 2는 국내에서 바쁘게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뒤에 감기에 걸려서 두 주일이 지나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결과는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못 살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러한 시간이 내게 올 줄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지난 날처럼 내가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간이 내게 올 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건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당연히 옵니다. 언젠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잊고 살기에 어느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Who knows tomorrow? 내일을 누가 알겠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학에 그냥 이 이슬람 미친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막 사대가지고 대학생이 150명이 미쳐가지고 죽였어. 그 죽일 때에도 기준이 있더라. 이슬람 옷을 입은 애들은 안 죽이고 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뭐 물어보고 기독교인이다 무조건 다 죽여. 정말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어느 누구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뿐이에요. 생명의 문제뿐이다. 이 생명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5,100만 명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 2,800만 명이 진정제를 사용하고 1,700만 명이 각종 자극제를 쓰고 있다. 맨정신으로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약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처절한 인간, 이 인간들에게 이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 천사들은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마라. 너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이기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죽음을 승리하신 이 주님.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절을 감격해야 되느냐? 죽음을 이겼잖아. 죽음을 승리했단 말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실 참
부활 소망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 뭐가 두렵겠어? 이제 조만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건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 다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생의 문제를 부활로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 바로 이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 신앙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여기 로마를 갔다 온지 모르지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어. 그 원년 경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 이게 무슨 원년 경기장이 말이지 뭐 서울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뭐 전차도 타고 달리고 뭐 축구도 하고 막 야구도 하고 이런 줄 알았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이 돼지우리처럼 칸막이가 되어있는 칸막이. 그게 뭐냐 봤더니 사자들을 묶여가지고 오랫동안 묶여서 그 우리에다가 사자를 넣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자들이 우리로 달려와서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절겼던 그것이 원년 경기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달려오고 아이가 무서워서 크게 울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이제 곧 밝아질 것이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위로하며 함께 순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부활신앙 위에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비의 힘이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가진 뒤로 그는 죽음을 초월했어. 딱 울기 전에 세 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부터는 공회당 앞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울 게 없거든요. 핍박도 박해도 순교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기심도 세상에 대한 정욕도 탐심도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고 이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부활 비스름이 하게 뭐 이상한 걸 갖다가 붙여놓은 불교 윤회사상 해가지고 부활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긴 태어나 걔들도 태어나는데 개새끼로 태어나고 개미새끼로 태어나고 어? 뭐 이상한 새끼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개미도 밟아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을 어떻게 감히 살생을 할 수 있냐. 개미도 모시고 어? 저 인도는 가니까 막 쥐를 갖다가 그렇게 모시는 쥐를 어?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쥐님이 오셨다. 아, 이 밥은 먹을 때 보면 한 사람 앞에 지가 막 30마리, 40마리 온몸에 붙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지는 굶어도 지님을 먼저 먹여야 돼. 우리 조상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이런 헛된, 거짓된 신앙 속에서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 인도의 선교사 선다신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대학 교수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오랫동안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인가? 이유가 뭡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선다시가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 이것은 역사 속에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터지에 아주 특별한 보고서가 실렸어요.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수도에, 원래 그 수도 이름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수도의 성 안에 성 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라고요. 1700년 된 엄청난 성전입니다. 1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이 지어졌는지 이게 참 의아하다고요. 세 차례 큰 지진을 만나도 끄떡도 안 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비밀하고도 소중한 보고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가이드 포스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카이사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인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무난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성경의 기록과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부활신앙 이것은 현재 역사이고 영원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어? Do you believe this? 너 이거 믿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I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가 아니란 말이야. 과거가 아니에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현재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설 때 모든 문제가 안개 그치듯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가고 벅찬 감격에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어느 곳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일 거예요. 그것이 저주요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new life, new creation,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오고 있는 이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순간 이 부활인 것이 이 엄청난 진실이 우리는 하루하루 소망 속에 살아가고 이 부활 생명 우리로 하여금 감격해 새롭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2000년 동안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부활을 증거하기에 자기 생명을 기쁨으로 다 내어놓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도 시작.
너희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다.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은 사람은 어떤 악형도 어떤 희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이 뒷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해요. 두려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부활신앙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떼고 우리도 죽은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니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은 있어. 얼마나 불쌍해.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가지고. 막 눈이 반은 감기 있는데 막 그거 안 감으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말이지. 이런 고통을 왜 당할 필요가 있냐. 가슴 뛰어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느냐, 이런 사기꾼이 어디냐, 내가 반드시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걸 내가 밝혀내고 말겠다 이러고 이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쓰게 돼.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책을 썼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두리째 믿게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책을 쓰게 되고 그 책 이름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라는 책이에요. 그는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연구하다 송두리째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귀가 아프도록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허망하게 고향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청운의 꿈, 정치적 욕망, 메시아 대망사상 이게 다 끝나버렸어. 좌절과 실망으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냐. 우리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도 다 끝나버렸다. 소망이 없이 돌아갔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은 죽음까지밖에 생각을 못해. 죽음이 다 끝인지 알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놀랍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너희도 이 부활을 함께 동참할 것이다. 진작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을 깨달았더라면 기쁨으로 사흘을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렸겠어.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겠네. 말씀대로 부활하시는데 엄청난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 샤가지 없는 놈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멍청이들, 도대체 너희들 뭐한 거야 3년 동안? 내 같으면 다 귀셔대기 들어가라, 한번 후려주겠구만. 예수님아, 한마디 책망도 없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부활의 큰 은혜 앞에 이게 바로 절대적 은혜라는 거지. 이 부활 앞에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 낯을 덜 수 있겠어. 그러나 그 부끄러움도 잠깐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그들도 충만하게 돼. 오직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부활신앙으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맞아야죠. 폭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갖다 바치는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충만 신앙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 생명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 능력 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이제 딱 두 가지 기억만 났는데 하나는 콜로세움이고 하나는 바로 카타쿰이에요. 이 카타쿰을 방문하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하 무덤인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게 되니까 전부 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지하에다가 도시를 건설해요. 내가 방문했던 곳은 지하 20m인데 지하 4층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카타콤이 몇 개가 발견되냐, 60개가 발견됐는데 이 카타콤의 길이가 900km예요. 서울 부산 왕복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이게 상상이나 돼 있어.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땅을 파서
그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 그리고 비단줄기 들어오자. 그래서 보면 그 카타쿰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많이 살던 30세.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져서 영양실조로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곳곳에 물고기가 가려져 있고 그들의 인사가 말하란다. 주님 곧 재림하신다.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죠. 정말 그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아마 다 예수님이다 다 나온 거야. 내가 그래서 적어도 여기 왔다 간 애들은 신혼여행을 꼭 로마로 보내고 싶어. 어떻게든 돈을 내게서 로마로 가서 카타콤을 꼭 구경하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혼 첫날 밤을 거기서 보내고 나오면 좋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는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찾을 수 없어. 절대 나오지 못해. 그래서 예전에 로마 군대가 왜 그리스도인이 지하 무덤에 있는지 몰랐겠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갔다면 나오질 못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거기다 집어넣어봐. 다 나 예수 하면 안 믿겠다고 다 두 손 들고 나온 거야. 초대교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져.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나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생애를 카타콤에서 혹은 콜로세움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 주님 약속하셨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he very end of age.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예요.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는 아프리카에서 무려 16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선교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파란하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덜렁덜렁 해골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16년 만에 처음에 런던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서슴없이 성경 두 절을 외워요.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두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승리, 승리를 약속받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은 이겼노라. 세상은 이겼노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도 죄악도 내 자신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그 아침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이 기쁨 앞에 사랑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벅찬 감격과 소망의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부활의 기쁨 속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